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 수동중학교는 지난 6일 화도 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어울림 윈드 오케스트라의 첫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주회는 창단 3주년 만에 첫 정기 연주회로서 그동안 준비해온 열정과 땀방울이 아름다운 선율로 승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연주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단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울림 윈드 오케스트라는 2016년 수동중학교 관악합주반으로 창단하여 현재 30여 명의 단원이 방과 후 시간에 화합을 맞추고 있으며 물고란 축제, 동부 노인복지관 송년 행사 초청 공연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KBCS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